고등학교 1학년 2020년 3월 모의고사 2차권입니다. 주제찾기 관련인데요. 소비자가 제품을 살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글이었어요. 뭐가 중요하지, 얘들아? 무엇이 중요하대? 제품 살 때는? 가격? 브랜드? 기억이 안 나? 볼게요. 동사 개수 찾아달라고 했죠? very가 아니라 동사인 거야, 그치? 그러면 비록 개개인의 선호가 다양할지라도 touch, 소독, is, 촉감은 뭐보다 중요한 측면이다. 뭐에? 많은 제품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다. 1번 문장 읽었으면 정답을 찾아냈어야 됐는데 촉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촉감이 뭔데요? 뭐? A and B로 나오겠죠. What we touch. 색깔 바꿀게요. 우리가 만진대요. 뭐뭐를? 대상 빠졌지, 얘들아. 목적어 없다는 소리는 얘가 뭐라고요? 못 간대. 그러니까 해석할 때 우리가 만지는 컵 이렇게 해야 된다고. With our fingers. 우리 손가락으로. 이게 수단이죠. 손가락으로 만지는 것. 그리고 the way 하면 방식이죠. 어떤 방식? Things feel. 물체가 느껴지는 방식이라고 써있네요. As they 뭐할때그 물체들이 come into contact with our skin. 우리의 피부와 접촉하다 이거죠. 접촉하게 되다 라는 뜻이네요. 우리의 피부와 접촉하게 될때 느껴지는 방식. 둘 다를 터치라고 이 사람이 규정한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얘가 B죠. 여기가 A예요. 보스 A and B. A, B 둘 다야 라고 얘기를 했네. 보자고. Consumers like some products because of their feel. 여기 feel이 얘들아 동사일까요? 그야, 앞을 봐야 돼, 알지? 동사일까요? 아니지, 아니지. 이거 느낌이라고 할것 같지, 얘들아? 아니, 소비자들이 좋아해요. 제품을. 뭐 때문에? 느낌 때문에. 촉감 때문에 좋아한대. Some consumers. 소비자가 산대요. Skin cream. 그리고 baby products. 뭐 이런 거 산대. For their soothing effect on the skin. 피부에 미치는 효과인 거죠. Soothing. 진정시키는 효과. 동사 수는에서 온 거지. th로 끝나는 현재 분사입니다. 1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례를 준 거야. 소비자가 촉감으로 물건을 이제 살때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스킨 제품이 그렇대까지 얘기했죠. 사실 말이야, 소비자 어떤 소비자? 이런 소비자. 가지고 있는 소비자. high need. 높은 요구. 뭐에 대한 요구? for touch. 촉감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비자가요. can't. 이렇게 나왔네, 얘들아.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래요. 뭘 좋아하더래? 제품을 좋아하더래. provide this opportunity.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쓰여져 있죠. 좀 괜찮지? 얘들아, 주어 빠지니까 주관대, 선행사가 복수니까 여기에 S 같은 거안 붙는다. 뭐 이런 거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기회는 어떤 기회예요? 어떤 기회, 얘들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됐어? 직접 만져볼 수 있는. 만지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하니까. 그 기회를 제공하는 제품 좋아하더래. 완전 코스코 같은 거지. 모든 걸다 만져볼 수 있잖아, 막. 보자고. When considering, 뭐뭐 할 때, 분사 구문인 거 보였어, 얘들아? 주어 없었죠? 근데 갑자기 ing래. 접속사가 있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은 분사 구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려해 봤을 때, 분사 구문의 포인트는 뭐예요, 얘들아? 능동이냐, 수동이냐죠? 뒤에 목적어 있죠? 그러니까 능동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제품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제품? 이런 제품. Material properties. 물질적인 속성을 가진 제품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어? 물리적인, 물질적인 속성. 여기
이런 속성 가진 제품 우리 한번 고려해 봤을 때 소비자가 좋아해요. 제품을 어떤 거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런 거 만들고자 해야지. They can touch in stores. 가게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 이런 제품. 얘들아, 뭔가 생략됐지? 느낌 왔어요? 보세요. 또 동사 있었죠? 여기 동사 또 있었죠? 연결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 빠졌으니까요. 여기에 못 간대 생략이다. 이 정도 찾을 수 있죠? 오답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에서 만져볼 수 있는 제품을 좋아하더라. More than. 얘들아, 비교급 시네. More than. B 보다 더 이거죠. B 자리에 제품이라고 써있네요. Product와 부츠가 동의어야 해, 그지? 어떤 제품이래? 억새로 잡아볼게요. 네, Only see. 오직 볼수 있고, 읽을 수 있어. About online. 온라인에서. Or in catalogs. 카탈로그에서만 오직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보다는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호하더라. 라는 거죠. 맞죠, 괜찮죠? B라는 자리에 이렇게 전체가 걸린 걸 찾아내시면 되겠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못 간다 대세 생략이죠. 어디? C 뒤에 목적 없죠? 위드 뒤에 목적 없었죠?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니까 꽂아서 해석하는 거야. 위클의 주제를 찾으래요. 1, 2, 3, 4, 5 선택지를 잠깐 같이 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 Benefits of using online shopping malls. 온라인 쇼핑몰 사용하는 곳의 혜택. 아니죠. 지금 온라인 쇼핑몰 언급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 touch as an important factor for consumer. 소비자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로서의 촉감. 맞죠? 정확하죠? 그 다음 3번, importance of sharing information among consumers.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의 중요성. 소비자끼리 정보 쉐어해야 돼? 그 얘기 아니죠? 4번, 필요한, 본인들 모르시는 단어 쓰는 거야, 지금. 그죠? 4번, necessity. 필요성이죠. of getting feedback from consumers. 소비자한테서 피드백 얻는 것의 필요성. 피드백이 필요해. 물건 살려면. 그런 얘기 아니죠? 5번, popularity. 인기란 뜻이죠. 제품의 인기. in the latest styles. latest 뜻이 뭐죠, 얘들아? in the latest. the latest. 맞춰봐요. 가장 늦은, 가장 빠른. 가장 최신에. 당연히 가장 최신에. 가장 최신의 그런 스타일을 가진 제품에 대한 인기라고 써있네요. 정답 볼 것도 없이 2번 가요. 왜? 터치가 있잖아. 촉감. 됐죠? 잘했어요. 자, 다음 거 물어보죠. 자, 24번 갑니다. 어떤 문제? 제목 찾는 거예요. 24번은 너희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 입장에선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글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읽어보세요. 같이 봐요. 자, 1라이프. 인생에서 말이야. They say. 사람들이 말한다. 이거 people이야, people. 사람들이 말해. Too much of anything? 무언가에 너무 과도한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과한 것이 한국말로 가. 과한 것이 is not good for you. 너한테 좋지 않아. 라고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하죠. In fact, 실은요, too much of certain things in life can kill you. 맞아. 죽일 수 있어. 뭐가? 인생에서. Certain, 특정한이에요. 특정한 너무 많은 것들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얘들아 뭐가 잡혔니? 일반적인 진리 혹은 통념이 잡혔죠.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이 잡혔죠. 통념에 대한 사례예요, 이거는. 통념의 사례.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말하죠. That wool has no enemy. 물이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물은 essential 이거든요. 뭐다? 필수적이다 이거다. To all life. 여기 life는 생명체라고 하셔야 돼요. 아까 여기 나온 삶이랑은 다른 거죠.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체. Creature예요. Creatures. 여기서는 복수. 됐어요? 모든 생명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이 없죠.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너무나 많은 물을 제겐 섭취하다 들이마시다요. Like, won't
스토리네. 익사하는 주민 사람처럼 만약에 너무 과하게 물을 섭취하면 애들 어떻게 돼? 죽을 수 있죠. 맞죠? 여기까지 지금 사례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뭐에 대한 사례? Water. 됐죠? Education is the exception to this rule. 나왔다. 필자의 주장 말이에요. 뿅. 너희는 예쁘게 잡아. 나는 너무 크게 생겼지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예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Exception 말이야. 이 단어 분명 본적 있어요. 너희들이 언제 봤냐면요. Except you. 너 빼고 라는 뜻이죠. Except이 전치사로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전치사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건 명사. 그러면 이 규칙에 예외입니다라고 써 있죠. 예외가 뭐래? 교육이래. 필자의 속마음이 제대로 나는 거야. 일반적인 통념은 이래요. 예를 들면 물에 뭐 익사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죠. 많으면 지나치면 안 좋아요. 근데 있잖아요. 교육은 아니에요. 뭐 이러죠. 너희들 동의할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겠지. 그죠? You can never have too much education or knowledge. Never가 들어왔죠. 당신이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뭐를? 목적어를. 너무 많은 교육 또는 너무 많은 지식. 투머치가 병렬로 잡은 거야. 너무 많은 교육이나 지식 따위는 살면서 절대로 가질 수 없대요. The real thing is that 현실은 뭐뭐이다? Tha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이 will never have 절대로 가지지 못할 거예요. 충분한 교육을요. 그들의 일생 동안. 이건 일생. 일생 동안 절대 그럴 수 없대 얘들아. 봐봐, reality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현실은 뭐뭐입니다 하고 현실에 대한 설명을 주격포로 끌어냈겠죠. 그러니까 이 대신 뭐다? 명접이다. 명접은 얘들아 꽉쇠가 어떻다고? 완벽하다고요. 소개 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왔지. 삼형식 완벽. 서술 할 때도, 라이팅 할 때도 이게 다 들어가야 돼, 형식이. 그죠? I'm yet to find that one person. Yet 이 모두에다. Yet. 아직, 맞아. 이게 참 매력적으로 쓰지 않았니, 이거 진짜? 내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쓴다. 근데 여긴 게 가능성을 쓴다. I couldn't find it. 요게 비동사에 지금 투 부정사가 붙었죠. 비투용법인 거야, 얘들아. 비투용법. 얘를 차려서 가운데 챙길 거라, 라고 언젠가 배운 적이 있었을 그 중에 가능입니다. 내가 아직 찾을 수가 없었어요. That 어떻게 생각해볼까? One person. 아, 그러한 한 사람이네. 어떤 사람? Who has been hurt? 동사 잡으시면 되겠죠. In life. 인생에서 너무 많은 교육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 나 아직 찾아본 적 없어요. 없겠죠. Rather, 오히려죠. We see lots of casualties는 재난, 재해, 재앙. 이거 하면 안 된다. 맨날 엄청 많은 재앙을 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처럼. Resulting from the lack of education. 교육의 부족으로 생겨난, 뭐뭐로부터 생긴, 요거, 콤마와 ing는 분사 부분. 여기, 이렇게 잡아서 요게 a죠. 그치? A로부터 생긴. A로부터 생겨진. 유발된. 이런 뜻이야. 됐죠? You must keep in mind. 당신이 명심해야 돼요. 뭐뭐를? 목적어를. 이거지. 목적어 달고 대절이요. Education. 색깔 돌릴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다? A long-term investment of time. 여러 개네. 시간과 돈과 노력. 어디로의 노력? 인간한테 쏟아붓는 노력, 의 장기간의 투자입니다라는 것, 대절 이제 다 들어요. 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자 주장이네. must 나오죠. 이렇게 잡아볼게요. You must keep in mind that 이만큼, 뭐라고? 교육이 투자다.
있는 거죠. 됐어요. 까지네요. 자, 그림 제목이 뭐니? 라고 나왔잖아. 1번 선택지 보세요. All play and no work make Jack a smart boy. 무슨 뜻이게? 펜션 어디 넣을까? 24번 24번 선택지. 24번 선택지. All play and no work. 놀기만 하고 일은 안 해. 그러면 잭이 어떻게 된대? 똑똑한 소년이 된대. 다시 해석하자면, 의역하자면 놀기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글이 우리 인생을 좀 즐기자, 교육받지 말자 이런 글이 아니잖아요. 됐어? 두 번째, too much education won't hurt you. 너무 많은 교육이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됐어요. 3번, who has a horse and one? 두 개의 머리가 하나보다 나쁘대. 이거 그거지. 뭐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얘들아? 선택지 나랑 같이 보고 있는 거 맞죠? 써봐요. 안 써도 돼? 응. 그 다음에 don't think twice. 두 번 생각하지 마. before you act. 행동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지 마. 즉, 빠르게 결정해라. 라는 뜻이겠지. 너무 심사숙고 하지 마. 라는 뜻이야. 5번. learn from the future. 미래로부터 배워요. 과거로부터가 아니라. 라는 소리는 과거를 자꾸 되돌이키면서 곱씹지 마. 라는 뜻이겠죠. 이해됐어요?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25번 보자. 25번 미친한 사람 있어요? 꼭 필요한 거 있어요? 자, 같이 볼까나? 5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 in 2015. 그죠? 2015년도에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말해진 언어. 그게 포인트죠. 다섯 개의 가장 많이 말해진 언어 전 세계적으로 15년도 기준으로 잡았대요. 봤더니 어느 나라 어느 한국말 없어. 그래. English, Chinese, Hindi, 힌두어, Spanish, Spanish, French, 프랑스어까지 들어와 있죠. 가장 많은 걸 항상 확인하시고 가장 적은 수치를 확인하시고 똑같은 건 안 잡혔네요. 나머지는 비교로 나오겠네. 요게 가장 좋긴 하구나. French. Native speakers, total speakers, 전체 말하는 사람, 요거는 원어민 이란 뜻이야. Total speaker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죠. 원어민, 비언어, 비원어민. 됐죠? 그러니까 영어가 가장 많이 말해진 언어예요. 1500, 하고 million. million의 단위가 뭐지, 얘들아? 응, million이 100만이죠. 100만에 1500을 곱해. 몇이게? 15억, 100만에다가 0을 이만큼 곱하면 돼. 자, 그러면 15억, 15억만큼의 토탈 스피커를 가지고 있대. 뭐였어요? 진한 게 토탈 스피커 된 거죠. 그 다음에 Chinese is second on the list. Chinese second on the list. 1등, 2등. 그럼 여기 한 거죠. 그 다음에 in terms of 뜻 아는 사람? In terms of 써보자.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라는 측면에서, 뭐뭐라는 관점에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however, 하지만 원어민의 수치의 측면에서는 중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라고 써있네. 네이티브면 어떤 색깔 보는 거지? 하이드가 가장 많죠. 인구수가 많아서 이런 거 아니야. 자, followed by, 콤마 찍고 이렇게 잡히면, 뭐, 써보세요. followed by 하고 여기다 A라고 써봐. B라고 쓸까? B. B가 뒤따른다요. 그니까 이거 해석할 때 가끔 헷갈려 하더라고. A가 앞에 게 먼저인지 뒤에 게 먼저인지.
뒤에 게 뒤따른다라는 소리야, 얘들아. 너도 마이. 정확하게 직역하면 비에 의해서 뒤따라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야, 얘들아. 어쨌든 힌두어가 뒤따랐다. 사실 다음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많았던 게 힌디래요. 어때? 1등, 2등, 3등 이렇게 가니까 맞는 거죠. 이해했어요? 볼줄 알겠어, 도표 얘들아?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 얘기했잖아. 요거 1등, 요게 2등이잖아. 뒤따랐다라는 게그 속에서 봐야 된다고, 네이티브 속에서. 그다음,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of English. 영어를 말하는 원어민의 숫자 몇 명이에요? 375명이죠. 여기다가 375. It's smaller than that of Spanish. That of Spanish 몇 명인지 찾으세요. 몇 명이야, 얘들아? That of Spanish. 동그라미 4번에 That of Spanish 몇 명이야? 써보세요. 330. 맞아요. 표에서 보시면 대 오브 스페니쉬가 선생님이 늘 말했지만 이 대시 받는 말이 더 넘버 오브 더 넘버 오브 네이티브 스피커즈 오브 스페니쉬까지야. 다시 얘기하자면 선생님 색깔로 잡을게 얘들아. 이만큼을 영어에서 대수로 받을 거야. 대명사. 괜찮지? 그러니까 원어민의 수치 스페인 330명이고 프렌치스 맞아. 그럼 is smaller than 이게 아닌 거네? 됐죠? 그다음에 French 프랑스 언어가 the least 가장 적은이죠? least의 최상급이요. 가장 적게 말해진 언어다. 다섯 언어 중에서 어떤 측면에서? native 원어민 수치의 측면에서는 다섯 개 중에 가장 작게 말해진 언어예요. 이 측면을 봐야 되겠죠. native 아까 잡았던 거지. 됐어요. 절대로 도표는 틀리면 안 돼. 자, 다음 거 보죠. 자, 엘렌 처치. 처치라고 해서 교회?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얘들아. 이름이야. 엘렌 처치 was born. 태어났어요. 아이오와에서. 1904년도에 after graduating from Cresco High School. 여기 고등학교 마치고 나서 공부했대. Nursing 간호학이죠. 그리고 이랬대요. 간호사로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랬군. 뭐 어려운 거 없지. 그녀가 the death 대안했다라고 써있네,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건데 그녀가 뭘 제안했대? 뭐뭐를 제안하다죠. 선생님이 목적어 잡으려고 봤는데 투로 빠졌죠. 삽입된 거야. 이렇게 뿅뿅 빼줘야 되겠지. 뭐뭐를 여기가 목적어 자리죠. 여기서부터 대절 축축축축 잡는 거야. 이만큼을 제안했다는 거죠. Nurses. 잡아볼게요. 간호사들이 should take care of 돌봐야 돼요. 쭉 누구 승객을 언제 비행기에 탑승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호죠. 두려워하거든요. 뭐를? 비행을 두려워하거든요. 선생님이 원하는 건 it's a jest 말이야. 대절 목적어 자리에 잡힐 때 얘들아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한거 혹시 기억나요? 괜찮아. 자, 2절에 동사가 말이야. suggest, insist, argue처럼 주장이나 제안을 나타내는 이런 의미가 잡혀 있으면 당연히 뭐뭐를 주장하다, 뭐뭐 해야만 해라고 제안하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뭐뭐를 을 자리에 분명 절이 잡혀요. 그러면 여기 대절로 해서 요 목적어가 잡힐 텐데 목적어 절이 잡힐 텐데 요 속에 대신이
앞서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 그냥 동사가 아니야. 얘가 어떤 동사다? 휴즈 더하기 동사 원형이에요. 어머, 해야만 해. 해야만 한다라고 제안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should 되게 웃긴 게 너무 뻔하잖아. 주장 제안할 때는 해야만 한다고 요구를 하잖아.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하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이게 조동사죠. 그럼 동사만 그냥 혼자 덩그러니 남죠. 주어가 3단 주어면 우리 막 동사 불리잖아. s 붙이잖아요. 근데 should 생략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 nurse 있으니까 복수라서 이건 괜찮은데 하루씩 단수 주어야. 예를 들어서 이게 nurse야. 혹은 단수끼리 막 he야 he. 이러면 여기에 tx가 안 잡힌다고. 이거 생략됐다고 봅시다. 이거 없어도 돼. tx, he, tx 하면 틀린다고. 어법상. 뭘로 간다고? he,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아, take 이렇게 갔다고. 그러니까 되게 어색해 보이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뭔 소리인지. 보이세요? 괜찮아요? 자, 엄마가 주장을 한대요. 야, 아들, 동생, 여동생, 돌봐. 라고 얘기한대요. 이 문장 맞아, 틀려, 법상? 틀린 거라는 거야. 이해돼? 왜 틀렸다고요? 되게 웃기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1, 2학년까지 배운 걸로만 생각하면 맞거든? 왜냐면 시제, 일치도 맞잖아.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왠지 맞는 거 같거든? 키니까 3단주어에다 S 붙이고. 근데 이거 틀렸단 말이야. 휴도가 생략됐거든요. 그러니까 텍스가 모더야. 테이크로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언제만? 주절이죠, 여주기가. 여긴 종속절이죠. 종. 여기가 주인이지, 주절. 주절에 주장, 제안, 동사가 잡혀 있을 때야. 스토리가 주장, 제안할 때야. 엄마가 주장, 제안, 요구하겠죠. 요구도 포함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 마주칠 거야, 학교 시험에서. 학교 시험에서 뭔가 선택지를 다 풀었는데 뭔가 답이 안 잡혀. 근데 주절 동사에 막 저런 게 보여. 그러면 이게 정답으로 가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기억해내길. 어쨌든 이어서 가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성분이 지금 항공사한테 요청을 한 거야. 보잉 항공사한테 승객을 돌보는 간호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좀더 안심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죠. 보자. 1930년대 그녀가 became 그녀가 최초의 여성 항공 승무원이 되었다라고 나와있죠. 미국에서. 동사 1. 그리고 이랬대요. 어디에서? 보잉 80A라는 항공기에서 이랬죠. 오클란. 야, 이만큼의 장소. From A to B죠. 1, 2. 이게 A, 이게 B. 됐죠? 캘리포니아에는 오클랜드. 그리고 일리노이스에는 시카고. 여기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일을 했다. Unfortunately. 근데 있잖아. 불행하게도 car accident, injury 까지네. forced. 내가 여기서 forced를 보고 힘! 막 이러면 안 되지. 몇 형식이에요? 몇 형식 같아, 얘들아? 5형식인 거죠. ask랑 똑같은 거야. 강요했어. 자, 자동차 사고 부상이 강요했어요. 누구한테? 그녀가 뭐 하도록? 오시하도록. 오시자리에 누가 와야 돼요? 포인트가 뭐겠어? 투부겠제다. 얘가 동사 원형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의 경력이 끝마쳐지도록 강요했다. 뭐 하니 왜? 오직 18개월만 일한 이후에.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더 이상 일 못했어. 이 얘기죠. 근데 직역을 해보면 사고 부상이 그녀가 일을 그만두도록 강요했다. 시켰다. 휴직. 내가 예전에 이 글을 한번 읽었을 때요. 너희들 가시려고 새벽에 넋놓고 있잖아. 쭉 넋놓고 있잖아. Church started nursing. 이렇게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내가
부애가 간호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 시작했다고? 혼자 이런 거야. 근데 이렇게 쭉 읽고 끝까지 가는데 뭔가 스토리가 이상해. 다시 위로 올라가 봤지. 그랬더니 이름에 철치가 있는 거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거 봐봐. 교회가 시작했어요. 간호를 다시. 여기 병원에서. 뭐 마치 교회가 뭔가 봉사한 느낌 들잖아. 아니야, 사람이야.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아, 재료 언제? 졸업한 이제. 어떤 걸로 졸업했냐면요. With a degree, 뭐뭐의 학위를 가지고 하기로 라는 거죠. Nursing Education, 간호교육학인 거야. 이거 학사학위야, 석사 아니고. 이 학위를 따서 지금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저런 nursing을 했대. 그 다음에 요게 세계 2차 대전이죠. 그 기간 동안에 그녀가 서비스를 제공했어. 몸으로써 as a captain in the army nurse corps. 요게 육군이잖아요, 얘들아. 육군의 간호 부대겠죠. 부대의 장, 간호 부대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and receive 받았어요. An air medal. 공기 메달? 그 열받겠지. 응. Air medal. 항공 메달. 항공 훈장을 받았다. 얘기겠죠. Ellen Churchill built airport in her hometown. Cresco was. 이제 주어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크레스코라고 하는 동격이겠죠, 이게. 동격에 그녀의 고향 크레스코에 존재하는 엘렌 처치 필드라고 하는 공항 이름이야. 그 공항 이름이 여기 수동태죠. Was named after her. 그러면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지어진다가 아니라 지어졌다. 지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네임은 애들한테 표적인 오형식이야. 자,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이분 얼굴이. 너희는 보이나? 안 보이나? 엄청 예쁜 여성분이에요. 엄청 예쁜 여성분. 맨날 싸우시고 이게 예쁜 거지. 자, 26번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이 4번이었어요. 자동차 사고로 다쳤지만 승무원 생활을 계속했다? 못했다. 그만두고 다시 간호부대에서 일을 시작한 거죠. 간호교육학을 학위를 따고 난 이후에 공부 또 하고 다시 또 다른 데서 일하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렇죠? 자, 27번 틀린 사람 없죠? 28번 틀린 사람 없겠지요? 있다면 실수예요. 다시 읽으시면 돼요.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29번으로 갑니다. 29번 있잖아, 얘들아. 되게 뼈를 때리는 말이야. 첫 번째 줄부터 뭔가 시작을 하죠. You are what you eat. 뭐 이러면서 시작해. 네. 너희가 엄청 피곤해 보이네. 살짝의 브레이크를 갖고 이어가. 자, 29번 이어갈게요. 너라는 사람이 너가 뭘 먹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말인 거야, 너라는 사람이 what you eat. 너가 먹는 거야. 보시면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목관대 what 인 거야, 그치? That phrase 그 구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절 앞에 있는 구절이요. It's up to news 흔히 쓰여지는데 to show 보여주기 위해 이거죠. 뭐 하려고? Relationship 관계를 보여준대요. 누구 사이에? Between A and B죠. 그다음 너가 먹는 음식과 너의 신체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죠. 음식과 신체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 때 이런 말을 한대. 되죠? 하지만 말이야. Do you really know? 너 진짜 알아? What? 뭐뭐를 목적어사이죠. What you are eating? When you buy processed foods? 여러 개네. 가공된 음식. 얘들아. PP예요. 가공된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canned foods. 뭐냐, 캔에 담긴 PP죠. 캔에 담긴 음식. 그리고 세 번째, pack. 포장재에 들어간 포장된 물건. 이런 것들을 너가 살 때라고 적혀있지. When. 이렇게. 이렇게 살 때, 너가 이런 것들 살 때, 너가 무엇을 먹는지, what you're eating. 너가 무엇을 먹는지.
우두동 이어야 되겠지. Do you really know? 너 진짜 알아? 라고 질문했네. 괜찮아요? 성문표에 써있긴 하잖아. 근데 우리가 뭐 실제 모른다는 얘긴가? 보자고. 자,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제조된 이거. 제조된 음식의 대다수. made 만들었어요. today. 아, 오늘날 만들어진 이네, 요거. 피피, 미안. 오늘날 만들어진 많은 제조된 음식물, 제품들이 말이야, 포함하고 있어. 너무 많은 화학물을, 그리고 artificial, 인공적인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어. That it is sometimes. 가짜죠? 버리시고. 진짜를 잡아요. 이렇게 잡는 거야. 때때로 아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 Exactly what is inside them. 이렇게 잡아보세요. 정확히. What? 동사죠. 동시에 주어죠. 무엇이 그러면 그것들 내부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어려워라고 들어있네. 그럼 얘는 얘들아, 대시 얘를 꾸미는 게 아니네. 봐봐요. 문장이 완벽한 거 체크했어, 얘들아. 선생님 올려볼게, 위로. 안 보일까봐. 자, 가주어였죠. 이 형식 동사 답했죠. 주격 보호였죠. 얘뭐 진주어니까 빠졌죠. 어때? 문장이 SVC 다 들어왔지. 그럼 얘가 명접이에요? 그럼 동격 대시야? 그러면 무언가 성분이 뭔지를 찾는 게 어렵다는 재료? 말이 안 되지. 동격대 해석이 안 잡히지, 얘들아. 이거 뭐야? 혹시 찾은 사람? 다시 해볼게요. 얘야. 이제 핸드폰을 빠이빠이 해. 빠이빠이 하고 잘 해봐. 너무 많은 화학물질과 인공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잡힌 거야. 그래서 그 결과로 때때로 어려워요. 정확히 아는 것이 라고 잡힌 거죠. 자, 또 하고 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갈 게 형용사 명사로 잡혀있고 하고 나서 주어 동사로 잡혀있어. 우리가 마치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하는 그 결과인 거죠. 그 가공된 오늘날의 식품이 화학물이랑 인공재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정확히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찾기가 참 어려워. 라고 하는 거야. Fortunately, 운 좋게도 말이야. Now, 이때, there are food labels. 음식 상표라고 하는 게 있대요. 음식 상표는 뭘까? 보여주죠. 좋은 방식이에요. 뭐 할? 잡으셔야 되겠죠. 정보를 찾을, 이렇게. 찾아낼, 찾을 좋은 방법이다. 뭐에 대한 정보? About the food it 이렇게 잡히죠. 너가 먹는 음식 이렇게. 자, labels on food 잡아보죠. 음식에 있는 상표는요, 뭐와 같다? 목차와 같대요. Found in books라고 써있죠, 얘들아. 책에서 민지가 채점해줘. 발견된 이거. 그다음에 the main purpose of food labels. 잡아보죠. 음식 상표의 주된 목적은 뭐뭐이다? 알리는 것이다라고 써있죠. 너한테 뭐가 음식 속에 있는지, 어떤 음식? 너가 구매하는 음식 소개 했어요. 여기 얘들아 목적 없죠? 그러니까 요거 목간데 대생략인 거야. 그러니까 너가 구매하는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한테 알려주는 것이 음식 상표의 메인 목적이다 라고 나와있죠. 밑줄 친 부분 어법 틀린 걸 찾았다 뭐 이거였어요. 어법이 뭐였냐면 아까 소대 쓴거 있죠, 얘들아. 그 자리였어.
선생님이 표시해볼게. 아까 요 자리 있죠? 여기 됐. 시험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위치라고 쓰여져 있었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 괜찮니? 라고 우리한테 질문한 거지. 어때? 틀렸던 거야. 이해됐어요? 문장이 완벽하니까요. 반대는 안 됐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본인들 선택지 어때요? 다들 잘했어요? 리뷰해보시고. 질문 없죠? 29번까지 모의고사 나가고요. 우리는 문법 이어서 가도록 하자.